네, 오늘의 시그널은 CS 윈드인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좀 약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분명히 그 원자력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께서 자기가 나서서 수주를 해오겠다,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뛰겠다고까지 선언을 했는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상감행 M&T나 CS윈드 같은 풍력이라든가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태양광주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그 모습은 계속해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고요. 원자력이 뭐 제대로 된 지금 수주가 터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브로드윈드 에너지 이 부분이 결국 그 어떤 또 아까 전에 말한 그 부분 이외에 풍력주를 지금 올리게 한 더 모멘텀인데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주보다 풍력주가 더 급등을 했죠. 풍력주가 급등을 한 거는 브로드윈드 에너지가 수주를 했는데 수주 금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 브로드윈드도 그렇고 지금 윈드가 붙었죠. CS 윈드도 그렇고 얘네 둘은 타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수수광 바람개비를 생각하면 수수광 그 막대기를 만드는 업체죠.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업체는 삼강 M&T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윈드 에너지라든가 CS 윈드 얘네가 타워에서 같이 경쟁하는 업체인데 브로드윈드가 2,180억 원짜리 신규 풍력 타워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이 규모가 브로드윈드가 2년치 생산량을 지금 돌릴 수 있는 거의 절반 규모를 했다.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소식에 지금 1월 11일 날 하루에 고가로 121.24가 올랐습니다. 종가가 96.90으로 끝났거든요. 네. 미국 시장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는데도 저렇게 잘 굴러가는 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폐지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죠.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시장으로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뭐 선진시장으로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올라가니까 점점 확대시키는 겁니다. 폭을. 근데 브로드윈드 에너지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96.90이 올랐고 어제도 지금 이어가지고 종가가 그냥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오른 게 몇 퍼센트냐면은 180%가량 올랐어요. 고가성으로. 그럼 20개월 선을 돌파했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브로드윈드 에너지가 급등을 하자 한국에 있는 CS윈드, CS베어링, 상강M&T, 풍력 밸류체인도 전부 다 급등을 한 거예요. 브로드윈드, 안바우, 타이탄윈드, 동국SNC, 동국SNC는 우리나라 업체죠. 이 업체들이 타워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는 CS윈드의 연간 풍력타워 생산 능력이 1위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윈드가 2년치 생산량의 절반 규모를 단 한 번의 수주로 땡겼다는 소식에 이 같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S윈드도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파이를 먹을 능력이 지금 확보가 가장 많이 돼 있는 상태니 그 기대감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IRA법, 이 지금 태양광 쪽에서도 IRA법의 수주가 예상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한화솔루션이 지금 이 그 생산 능력을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IRA법의 미국 미국에 생산되는 풍력 타워에 제품 와트당 3센트 규모의 생산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2023년에 CS윈드가 미국의 4,000메가와트 타워 이 생산량 확보가 지금 예상되어 있어서 3센트 규모씩 이 곱하기를 해보면 약 1,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이득이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도 한화솔루션이 막대한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 바이든이 또 땡큐를 외쳤죠. 물론 현대차 기아 때도 땡큐 외쳐놓고 지금 IRA법 그거 안 해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정치권에 바이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신규 공장 이 미국의 콜로라도 공장 부지 내에 콜로라도에 지금 공장이 있네 증설을 하는 겁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증설을 할 건데 2024년 초에 증설이 마무리되면 현재 생산량에서 30%, 40%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IRA법에서 태양광에서 바이든이 땡큐를 외쳤듯이 지금 CS윈드를 비롯한 우리나라 한국 그 풍력업체에게도 땡큐를 외쳐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 지금 계속 빛을 발하는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중국산을 막거나 태양광은 더하고요. 중국산 제품을 막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오면 굉장히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S윈드도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경쟁 업체가 급등하는 바람에 더욱 플러스 알파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보호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CS 윈드의 지금 주가의 그 기술적인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자, 윈드는 CS 윈드는 타워 막대기를 만든 업체고요. CS 베어링은 이름에 있다시피 베어링을 만든 업체고 삼강 M&T는 맨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 날개를 빼고 밑에부터 수수관까지는 우리나라가 초강생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삼강 M&T는 20개월선 바로 밑에 붙어 있고 CS 베어링도 20개월선 바로 밑에 붙어 있는데 CS 윈드는 20개월선을 돌파하고 위에 목을 올려놓고 있죠. 뭐 이른바 이걸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그 좀 안 좋은 말이라 안 쓰긴 합니다. 이런 형태 망치형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밸류체인 안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띄고 있죠. 또 뭐 해상풍력까지 나가면 세아제강 지주가 있습니다. 세아제강 지주도 20개월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거는 타워랑 해상풍력 쪽이에요. 근데 지금 CS 윈드도 해상풍력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개월선 위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3,400원에 20개월선에 있는 이 주가에서 9만 원이 일단 목표 주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만 원이 넘었으면 그 다음 마디지수 때인 10만 원이 되겠죠. 9만 원 1차 목표, 10만 원 2차 목표로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진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7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